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에서 우영우 역을 맡은 박은빈이 또 한 번의 인생 캐릭터를 경신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아역 배우부터 연기를 시작해 풍부한 연기 경험을 바탕으로 늘 새로운 캐릭터에 도전하면서 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은빈. 오늘은 그녀의 26년 연기 경력 중 과연 어떤 인생 캐릭터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포즈 대작전은 박은빈이 성인 연기자가 된 후 처음으로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그녀는 여기서 여주인공 하미슬력을 맡아 유승호와 함께 완벽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비록 박은빈이 본격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게 해준 작품은 청춘시대라는 평이 많지만 프로포즈 대작전을 본 시청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미슬을 그녀의 인생 캐릭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오직 백호만을 바라보고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는 순애보를 보여주면서 백호바보라는 애칭을 얻었고 단발머리 교복 차림의 중학생을 연기할 때는 소녀다운 풋풋함과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서 하미슬을 볼 때마다 환해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슬이의 눈웃음을 볼 때마다 내 기분도 좋아진다 라는 호평을 받았으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28살 성숙한 여인의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비밀의 문은 박은빈이 단순히 미모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연기력도 뛰어난 배우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은빈은 드라마 속에서 사도세자의 아내이자 정조 이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로 등장합니다. 최악은 문관직인 능참봉의 딸로 태어나 의지알곳 하나 없는 몸으로 자신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조선에서 가장 존귀한 남자의 아내가 된 그녀는 극중에서 한석규와 1대1로 맞서는 장면에서도 밀리지 않는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는 혜경궁 홍씨로서의 모습과 남편을 사모하는 아내로서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내면 세계를 섬세하게 표현해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혜경궁 홍씨의 심정에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청춘시대 송지원은 박은빈이 사람들에게 성인 연기자로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만든 캐릭터입니다. 청춘시대에서 박은빈은 술과 야한 농담을 좋아하는 데다 말 많고 여기저기 나대는 것을 좋아하는 송지원 역을 맡아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박은빈의 인터뷰를 보면 송지원은 평소 자신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박은빈은 말이 많은 편도 아니고 19금 농담은 해본 적도 없었던 만큼 자신과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해야 했기 때문에 불편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평소의 성격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송지원이 된 순간만큼은 평소 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즌1이 원래는 16부작으로 기획됐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12부작으로 바뀌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등장인물이 바로 송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1에서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 송지원의 에피소드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즌2에서 박은빈은 그야말로 미친 연기력을 보여준 끝에 드라마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송지원이 드라마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청춘시대와 함께 박은빈의 인생작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작품이 바로 스토브리그입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KBP리그 재송드림즈의 운영팀장 이세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야구장에 자주 다니면서 야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게 된 그녀는 프로야구단 프런트에 들어가기 위해 기록원 생활을 할 정도로 열혈 야구팬이며 다른 팀에서 더 큰 연봉을 준다고 해도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 드림즈에 대한 애정이 깊은 인물입니다. 작품 속 이세영은 굉장한 다혈질로 나오면서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역할을 했는데 드림즈의 선수 서영주가 5억이라는 무리한 거금을 요구하면서 단장인 백승수의 무릎에 술을 붓는 무례한 짓을 하자 술잔을 냅다 뺏은 뒤 벽에 던져버리며 선은 네가 넘었어 라고 호통치는 장면은 출연진들이 뽑은 명장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배우들과 박은빈의 팬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소 박은빈은 이세영과는 정반대로 수줍음 많고 소심한 성격이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20년 박은빈은 SBS 월화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바이올린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에 음대에 재입학한 늦깎이 음대생 바이올리니스트 최송아 역을 맡았는데 바이올린 전공생이라는 캐릭터 설정에 맞게 촬영이 없는 날에는 꾸준히 바이올린 레슨까지 받으며 철저하게 대본을 분석한 끝에 시청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청춘시대의 똥꼬발랄한 송지원과 스토브리그의 걸크러쉬 이세영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박은빈에게 믿고 보는 배우이자 대세배우라며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박은빈은 KBS 월화드라마 연모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다가 오빠인 세손이 죽으면서 남장을 한 채 세자로 살아가게 된 이유 역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어떨 때는 휘가, 어떨 때는 담이나 연선으로 변신하는 섬세하고 입체적인 내면 연기를 통해 한계 없는 연기력을 증명했습니다. 사극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남장여자 왕이라는 설정부터 다른 사극의 남자 배우들 못지않은 다양한 액션과 정치 그리고 로맨스까지 모든 요소들이 합쳐진 복잡한 캐릭터를 만들어야 했는데 박은빈이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넷플릭스 7개국 1위에 마지막 시청률 12%라는 성과를 달성해내게 됩니다. 박은빈은 현재 너무나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수목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 우영우 역을 맡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박은빈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까봐 변호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을 만큼 여리고 순수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또다시 용기를 내는 변호사 우영우의 모습을 진심어린 연기로 표현해내면서 시청자들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때로는 순수하고 엉뚱하며 때로는 당당하고 정의감 넘치는 우영우의 매력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